네, 오늘 짱탑10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배신감이 느껴지는 장입니다. 8월 달에 외국인 기관은 2차 전지 사면서 포트 막 방어했다라고 하고 반도체랑 화장품 산 개인 투자자는 손실을 봤다라고 하던데 자, 에코프로비엠, LG 엔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SDI 화학까지 전부 다 사고요. 뭐 기관도 말할 것도 없죠. 지금 LG 엔솔 1등입니다. 이 종목이 한 달 동안 지금 한 30만 원대에서 40만 원까지 주가를 10만 원이나 끌어올렸고 오늘 나온 그 모건스탠리 목표 주가를 보면 55만 원을 설정을 했던데 그럼 앞으로 업사이드가 더 열려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 포지션을 좀 잡아보면 좋을 텐데 근데 증권가에서는 사실 아 잠깐 반등하는 거다 사지 마라 반도체 사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손실 본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요? 지금이라도 2차 전지 따라가야 되나요? 이게 고민인데 저도 고민입니다. 고민인데 네. 이게 주말 사이에 이제 모건스탠리에서 금요일에 강한 리포트를 썼죠. 최근에 모건스탠리가 우리 시장을 좀 좌지우지한다. 여기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장 높여가를 높였고요. 그 다음에 LNF, 그 다음에 네. LG 화학, 그 다음에 삼성 SDI, 네, 그렇죠. 포스코 퓨처엠 순인데. 대표님, 이게 잘 안 보여서 제가 잠깐 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이게 오버웨이트라고 이제 비중 확대 의견을 낸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LNF, 그 LG 화학, 그 다음에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예, 이렇게 LG 엔솔, LNF, LG, 화학, 삼성 SDI, 포스코, 퓨처, M까지 제가 오버웨이트라고 해서 비중 확대 의견 제시했고 LG 엔솔의 목표 주가 같은 경우 55만 원, LNF 13만 원 뭐 지금 다 보시면 업사이드가 열려있다라고 지금 매수 의견을 어쨌든 준 거잖아요. 네. 근데 다시 이제 오늘 재밌는 건 네. 여기 끝머리에 있는 네, 에코프로비엠은 오버웨이트 아니라 언더웨이트로 해서 16만 원으로 내렸죠. 내렸는데도 맞아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네. 그러니까 리포트 제대로 다들 안 보신 것 같고요. 보면 이제 물론 이제 LG 주도주가 가니까 관련 종목들이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내용에 보면 재밌는 건 근거가 중요하죠. 이제 올린 이유가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서 기술적 반등 자리에서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샀는데 여기에 또 방점을 찍은 게 모건스탠리의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갑자기 기관 외국인들이 다 이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다른 종목들이 이유 없이 그냥 빠지는 그런 형태가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물론 이쪽도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근거가 지금 우리가 여름에 사서 겨울에 팔자 이런 말도 제가 많이 드렸으니만 제가 11월 달로 바꾸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여전히 미국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인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은 싹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미국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유럽에서 이제 가동률이 상승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유럽 시장에서 중국 가동률이 줄어들고 LG화학과 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수혜를 볼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주였고요, 내용에.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갑자기 좋아, 그러고 올라가는 건데, 국내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은 대부분 아직은 살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네. 그 이유를 보면 여전히 11월 대선의 불확실성이고 3분기부터는 실적이 돌아선다는 건 알겠지만 그 뒤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제 의견들이 대다수인데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은 영어로 써진 리포트에 대해서 더 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피크아웃 얘기도 모건스탠리가 제시했고 그다음에 지금 2차 전지도 바닥권 네. 바닥 이제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매수 의견도 지금 모건스탠리에서 또 제시를 했는데 재미있는 건 또 모건스탠리는 또 목요일인가에 또 지금 엔비디아는 또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참 뭐 모건스탠리 말 한마디에 시장이 좌지우지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사실 조금 물론 이제 올라가는 게 반가운 일이고 여러 가지 이제 섹터가 골고루 움직이는 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너무 이 영문 리포트에 너무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장이 너무 얇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로의 쏠림은 좋은데 다른 섹터까지 죽여가면서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여전히 시장에는 유동성이 그닥 풍부하지 않은 걸로 좀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쪽 팔아서 이쪽을 사야 되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 뭐 저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외의 종목들은 아직은 좀 보수적이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LG에너솔루션은 이제 4680 배터리, 4685 관련돼서 지금 생산 일정이 좀 나와 있고 또 지금 최근에는 건식 공정도 도입한다고 하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뭐 두 번째로 좋게 보고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샘플 B를 만들어서 지금 납품을 했고요. 샘플 C까지 이제 올해 이제 마무리 지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슈퍼카 위주로 이제 납품을 먼저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모멘텀이 바닥권에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면 LG엔솔과 삼성 SDI가 가장 탑픽으로 보이고요. 포스코 퓨처 M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워낙 또 많이 빠졌고요. 포스코 퓨처 M은. 네. 그다음에 소재 쪽에서는 포스코 퓨처 M 만한 회사가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제자리 돌림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상승은 요 세 종목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모건 스탠리도 그닥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LNF를 좋게 평가했는데 그런 부분들 보면 조금 너무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9월 달에 그러면 이게 대장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게 가장 핵심인데 그건 이제 내일 뭐 내일 모레 좀 며칠 지켜봐야 되겠죠. 아. 예 그리고 지금 오후 시장이 되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쪽의 상승률은 조금 떨어지고. 다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반도체가 지금 또 너무 또 밀린 거 아니냐라는 또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미국은 네. 오히려 반도체 지수가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빠지는 그런 현상이 조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뭐 이것도 중심을 잡아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근데 하반기는 상당히 좀 사실 이런 공방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9월 한 달 동안도요? 네, 9월은 좀 재미없는 달이 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2차 전지는 네. 이렇게 올랐지만 일단은 같이 매수하는 거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오늘 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내일 정도의 조정이 나오거나 뭐 아니면 내일 오히려 추가 상승이 나오거나 할 때 따라 붙거나 아니면 조정 시에 매수 관점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의 쏠림이 나오기 때문에 당분간 네. 이제 그럼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미국에서 대선이 누가 될지 확실시 되기 전까지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쪽에 가장 큰 이제 불확실성은 미국 대선 키워드가 네. 있고 LG엔솔과 포스코 퓨처, 삼성 SDI 이 세 종목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지만 나머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신다. 네, 네 조정 시에는 매수 가능인데 한 달 동안 이런 공방 이어질 수 있다고 하셨고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오늘 외국인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담긴 담습니다. 그래서 10시 이후부터 삼성전자도 플러스권에 잠깐 들어가기도 했었고 하이닉스도 낙폭을 좀 줄였는데요. 왜 미국 반도체는 이렇게 잘 가는데 국내만 좀 지지부진인가요? 그 이제 마이크론과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체가 지금 모바일 디램 관련돼서 지금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의 회복을 기대했는데 그쪽도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여전히 HBM만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은 좀 부담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뭐 자체적으로 좋은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레거시 쪽도 같이 좀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피크아웃이다라고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25년도에 이제 9월 달에 이제 애플의 아이폰 16 발표,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 확대. 그 외에 이제 온디바이스 AI에 적용된 노트북이라든지 PC의 보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의 또 예측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마 앞으로 조금 눈여겨서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면 또 이제 반도체 레거시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비유로 또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HBM은 지금 일단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최근에 이제 또 HBM에 관련해서 새롭게 나올 이벤트가 삼성전자 그 통과 말고는 없잖아요. 일단 지금 수치적으로 봤을 때 그 무역 흑자 기조 유지는 되고 있는데 이게 살짝 이제 6월 달보다는 정말 많이 한풀 꺾인 느낌이고 상승률로 봤을 때도 8월 달에 이렇게 자꾸 증감률이 좀 떨어지는 분위기예요. 다음 표도 마찬가지로 8월 달에 이렇게 조금 꺾이는 느낌.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제시한 그 반도체 다운 사이클의 초입에 정말 들어간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또 이 수출 지표로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뭐 일시적인 현상인가요?
뭐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이제 이건 결과론적으로 보이는 거고, 근데 이제 추세가 중요한데 지금 추세가 좀 내리막길로 보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가속화돼서 보일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이제 예전에 35 갔다가 급반등도 나왔죠. 이제 이게 이제 결국에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저는 아직은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때는 왜 올라간 거예요? 그때는 어차피 그것도 HBM 때문에 올라간 거죠, 초반에. 아. 이거는 이제 워낙 바닥일 때 치고 올라온 거고, 아. 증감률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좋아졌느냐. 이제 근데 그런 부분들, 이게 기저효과 때문에 또 좋아졌던 부분이 있고요. 아. 점점 갈수록 이제 기저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약간 성장률이 둔화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작년에 너무 안 좋았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반영되면서 작년, 재작년에 안 좋았던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상승률이 급등하는 걸로 보이는 것 뿐이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꺾인 것 같지 네. 보이지만 작년이랑 또 비교해서 수치를 보셔야 됩니다. 그 수치를 보면 수치는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죠. 밑에 보면 숫자는 더 높아졌죠. 그러니까 근데 투자자들이 네. 가장 기대하는 건 계속 성장하는 건데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월별로도 되게 등락폭이 컸다라는 부분이 이제 반영된 거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금액이 얼만큼 증가하느냐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는 지금 기대할 이벤트가 없어요. 삼성전자 HBM3 뭐 통과 이거 지난주부터 시청자분들이 아, 그 지루하다. 그거 언제 통과되냐 대체. 벌써 몇 달째 그 재료로 지금 울고 먹는 거냐라고 하시는데요. 반도체는 뭘 기대해야 되나요? 지루할 때쯤 돼서 남들이 이제 관심 안 가질 때 나오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냥 여전히 뭐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3분기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 변화되느냐, 그래서 네. 서프라이즈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여부들이 계속 중요할 것 같고요. 미국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빠지지만 않고 지켜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나라 시장도 뭐 반등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뭐 실적은 뭐 SK하이닉스 역대 최대 실적일 거다라고 하는데 실적 좋다고 주가가 상승할까요? 그것도 이제 좀 뭐 그것도 걱정이에요. 그 당시에 또 가이던스에 따라 틀린 거니까. 예. 뭐 시장에서 봤던 눈높이가 좀 낮아졌는데 네. 그거보다 좀 높게 나오면 서프라이즈가 될 거고요. 지금은 근데 눈높이를 낮추는 과정 전반적으로 낮추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포지션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당분간은 이제 17만 원 밑을 하회하면 SK하이닉스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이제 19만 원 넘어가면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7만 원 이하는 매수, 19만 원 이상은 매도. 그 이제 애플 아이폰이 다음 주에 공개가 되는데 처음으로 AI 탑재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대급 매출 찍을 거다라고 보는데 그게 좀 AI 쪽 반도체단을 살려줄 재료가 될 수 있을까요? AI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 거냐에 대한 그런 그 가이드라인이 조금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는 기능은 이미 이제 NPU 기능은 원래 애플에 탑재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게 면적이 더 커지는 거죠. AP에서 커질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어떤 거를 구동할 거고 본인들의 애플리케이션 생태계에서 어떤 것들이 가동이 될 거고 뭐 어떤 회사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거고 지금 빅테크 회사들이 그러니까 그 벤처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비자 단위에서 어떻게 사용될지 여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돈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뭐 그 말들이 많잖아요. 처음 약간 B2C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네, 근데 이제 이번에 B2C로 이제 어느 정도 제시가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하드웨어의 발전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그 외에 이제 이게 확대되면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가 관건인데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당장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모든 전문가들이 언제 뭐가 나올지 모른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례들 중에 하나가 돈이 된다는 걸 보여주면 또 어마어마한 또 파워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애플이 있습니다. 애플이 약간 좀 희망이네요. 뭐 지금은 이제 애플도 근데 그닥 뭐 당장 뭐 엄청난 걸 보여주지는 못할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본인들이 이제 따로 구축하고 있는 생태계에서 어떻게 이런 AI 사업을 확대시킬 거냐. 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어떻게 발표를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부품주도 지난주부터 굉장히 강하거든요. BH나 LG 이노텍, 덕산 네오룩스, OLED까지 다 좋은데 부품주단은 뭐 긍정적으로 보세요? 그건 뭐 이제 애플 출시할 때마다 한 번씩 들어올리는 거니까 그냥 단기 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이다. 자, 마지막으로 8월 장을 주도했던 바이오가 될 텐데 일단 오늘은 지지부진합니다. 수급이나 2차 전지 쪽으로 뺏겨서인 것 같은데 9월 달에 추석도 있고 이제 너무 많이 그동안 올랐다 보니까 이제는 한번 조정 나올 때 됐는데 라는 시선도 퍼지는 것 같거든요. 9월 달엔 바이오 조정일까요? 뭐 추석 전까지는 조정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추석 이후에 또 이벤트들이 많고 추석 전에도 있죠. 뭐 세계 폐암학회도 있고 또 에스모도 있고 또 알테오젠의 발표도 있고 키트로다 SC 관련된 임상 3상 발표도 있고 그러니까 추석을 전후로 해서 이제 그래도 지금 스케줄링이 가장 빡빡하게 뭐가 있는 쪽이 바이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오늘은 이제 2차 전지한테 주도권을 뺏겼지만 제가 볼 때는 언제든지 바이오가 제일 빨리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오늘 이렇게 유한양행 같은 경우 조정 나오잖아요. 근데 유한양행도 그 세계 폐암학회에서 또 뭐 발표하고 렉나자 단독으로 또 발표하죠. 그래서 이제 타그리소 약과 대비해서 얼마나 효능이 좋은지 독자 쪽 발표를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이 기회인가요? 떨어질 때? 뭐 근데 유한양행은 단기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되는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박스권 행보를 좀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그 외에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오늘 ABL 바이오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선택까지 뭐 안 좋은 좀 얘기가 있던데. 그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좋은 거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건데 해석하기에 나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ABL 501 관련돼서 이제 그 임상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임상 1상 결과가 나빠서가 아니라 좋았는데 이게 지금 당장의 그 선택과 집중하는 과정에서 이쪽에다 지금 힘을 투여하기보다는 기존의 글랩바디 B, 빌랩바디 T, 그 다음에 ADC 관련돼서 좀 집중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게 오히려 좀 좋지 않겠나? 좋은 방향으로 좀 보고 있고요.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갑론을박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9월 달의 주인공은 아마 9월 말에 가면 알테오젠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9월의 첫 시작이니까 이제 9월에 매력적인 투자처가 어딘가가 가장 궁금한데 오늘 나온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안에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곳에 기회가 있을까요? 근데 주도 섹터가 특별하게 지금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9월 달은 그러면 2차 전지는 반등을 하는데 어디까지 반등을 해줄 거냐의 싸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바이오는 또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의 또 싸움이 남아있고 반도체도 얼만큼 반등을 해주느냐의 싸움이니까 사실은 지금 지금 확실하게 뭔가 없기 때문에 9월 달은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사실은 차라리 좋다. 현금을 갖고 있을까요? 현금을 조금 갖고 계시는 것도 한 30% 정도 갖고 계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월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